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NBA.com 선정 MVP 순위입니다. 1위 니콜라 요키치, 2위 제이슨 테이텀, 3위 루카 돈치치 순위네요. 드마커스 커즌스가 레이커스와 워크아웃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일정이 잡힌 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레이커스 구단은 지난주 코디 젤러와 워크아웃을 진행했다고 하며 스털링 브라운과는 10일 계약을 체결할 것 같다고 합니다. 로니 워커가 왼쪽 무릎 건염으로 최소 2주 결장 예정이며 오스틴 리브스는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역시나 2주 결장이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사디크 베이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NBA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조엘 엠비드가 언제 복귀할지 아직 미지수라고 하네요. 댈러스 구단이 결국 캔바 워커를 방출시켰는데요. 루키 제이든 하디와 맥킨리 라이트에게 더 많은 출장시간 보장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하네요. 스테픈 커리가 드디어 전체 팀 훈련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앤드류 위긴스가 다음 올랜도전에 복귀할 예정이며 안드레 이거달라 또한 올랜도전의 시즌 데뷔전을 가질 예정이라고 자신의 팟캐스트를 통해 밝혔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은 본인이 팀에서 가장 드리블을 잘한다고 생각하네요. 라우리 마카네는 유타가 빅터 웬바냐마를 지명하기 위해 탱킹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자신의 팀은 탱킹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경쟁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도 덧붙였네요. 타일러 히로의 현재 몸 상태는 퀘스처너블입니다. 포틀랜드 신인 쉐이든 샤프가 이번 올스타전 슬램덩크 콘테스트에 참가하기로 결정했군요. 세크라멘토 구단은 매튜 델라베도바와 잔여 시즌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